오늘은 무 석박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 10개를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 줍니다. 올해 무는 완전 초록색, 위에까지 밑에까지 초록색이라 엄청 달짝지근하면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썰은 다음 여기에 소금을 훌훌 뿌리고 조금 단맛, 달고나를 살짝 뿌려준 다음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놔둡니다. 그런 다음에 물기 싹 빨아 따라버리고 이렇게 버무립니다. 요게 지금 무 10개 썰은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해서 먹으면은 설렁탕집에서 곰탕집에서 먹는 석박지보다 훨씬 더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석박지 만들기는 제일 쉬운 거고요. 썰어서 이렇게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 양념은 마늘 듬뿍 넣고, 생강 좀 넣고, 쪽파 좀 넣고, 청가 좀 넣고, 그리고 찹쌀풀 써서 버무리고 있습니다. 양념도 간단하죠. 그리고 고춧가루는 내가 직접 이렇게 심어서 말려놓은, 통째 말려놓은 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넣습니다. 빛깔도 예쁘지요. 완전 석박지 만드는 거 쉬워요. 만들기도 쉽고요. 먹어보면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하면서 석박지가 익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영상 찍고 담기 전에 영상 찍으면서 석박지랍니다. 그리고 젓갈은 멸치액젓과 육젓, 새우젓 살짝 넣습니다. 조금만. 간이 딱 맞아요. 딱 인증샷하고 영상 찍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석박지랍니다. 익으면 엄청 맛있어요. 만들어 보세요. 올해 무 맛있거든요.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재료 간단하죠. 무하고 야채만 있으면 된답니다. 석박지 만들기 끝! 예쁘죠? 색상도.